김정은이 쓰러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급히 후송되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김정은의 신변이 노출되면 전선에서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사실을 엠바고에 붙였습니다. 엠바고는 취재는 하되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도가 나갈 경우 초래되는 혼선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엠바고를 붙였습니다만 정부에서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SNS였죠. 전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보니 SNS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산병원 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병원 내에 김정은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김정은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SNS에서 김정은 위독설이 퍼지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재 경쟁이 붙게 되었고 정부의 엠바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사는 이를 묵살하고 특정 보도를 내면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바보가 아니라서 한국에 올라오는 언론, 즉 오신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 이것을 그대로 프로파간다에 이용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교묘하게 바꾸어 일부러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독살시켰다느니 2,500만 북한 인민들을 전부 죽일 거라느니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가지도록 프로파간다를 진행했죠. 북한은 SNS가 발달하지 않고 언론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다 보니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매우 취약합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믿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북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에서의 백두혈통의 위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 곧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백두혈통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는 뜻과도 같았죠. 이에 따라 분노한 북한 인민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거나 한국군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국군에 협력하고 있던 북한군들도 한국군에 대한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서 친중파에 가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두혈통을 지킬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을 계속 선동해 나갔죠. 중국은 반대하는 북한 인민들을 납치해 죽이거나 고문하는 등 점차 반대 세력을 축출하며 북한 지역 점령을 공고히 나갔습니다. 물론 괴뢰국화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하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벌써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의문사를 당하고 있었죠. 또 식량 배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인민들이 말을 듣게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중국 정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인지라 이런 비극이 전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반대 세력을 축출해 나가고 있었죠. 전선은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미군도 진군하지 않았고 마치 옛날 통일신라 시대의 영토만 확보한 채 계속 전선이 유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방어선을 까는 등 재정비와 재편성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은 양측 모두 총부리를 서로에게 겨누며 경계하고 있었죠.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중국이 핵보유국이다 보니 더 이상의 확전은 3차 세계대전을 의미했거든요. 21세기 이후 중국과 미국이 충돌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미국은 고심 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점령한 고려공화국을 완충국으로 두고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현재 미국은 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경제가 점차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은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은 전비를 소모함으로 중국의 국력을 깎아먹기에도 좋았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언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상황을 모두 낱낱이 밝혔죠. 스트레스와 성인병으로 인해 쓰러졌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진들이 총출동하여 치료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북한 인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믿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심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인민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었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북한군들이 유격대를 꾸려 북한 유격대들이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종 탄약과 보급대를 타격하면서 한국군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죠. 물론 경미한 피해이긴 했으나 북한 전 지역에서 이러한 모습이 관측되면서 한국군이 후방에서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부 북한의 군부대들은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 지역을 점령한 채 친정파에 넘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정파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북한의 핵시설을 북한군이 장악하여 그대로 친정파에 항복해 북한 핵시설이 중국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었죠. 북한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은 모두 군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비무장한 군부대들이 많아 그나마 적은 피해였습니다. 국군은 이들이 전부 반란군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모두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도 유격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모두 남부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적성 무기로 취급하여 후방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한 것이었죠. 국군은 이와 동시에 성남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의 민사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식량 배급 및 인프라 시설은 기본이고 각종 상하수도 설비 건설과 의료 서비스 제공 등 한국군이 특히나 잘하는 민사 작전을 펼쳐가며 민심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국군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소식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것을 활용하여 이 전쟁을 끝낼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반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도 상당히 불리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달콤한 목소리로 이 전쟁을 끝내자고 미국과 한국에게 요구했죠. 휴전이라도 좋으니 이 전쟁을 끝내자고요.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전투 역량이 현재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미국의 결심이 중요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 미국 물가가 치솟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 세계 경제는 나락 그 자체로 가버리게 되었고 미국 경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당장 미국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난 민심이 백악관으로 향하게 될 테니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를 집중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을 밀어내 신냉전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북한 군부는 계속해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친중파에 가담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북한 군부는 국군의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계속 인민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었고 무장해제된 병력을 자꾸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중국의 말처럼 이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늘같은 김여정과 김정은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세이니 국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중국도 이와 동시에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이어나가면서 빨리 협상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한국도 미국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에 청천강 이남 지역이라도 만족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김정은은 수생하는데 성공했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요.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사들이 김정은을 살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인병도 같이 치료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점차 바람이 되어 태풍이 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본 북한 군부들이 국군을 돕자는 의견 쪽으로 결집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실망하는 쪽도 있었고 국군의 민사작전이 상당히 뛰어나 국군에게 협력만 하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우호적인 소식도 전해졌죠. 모든 곳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부는 같은 날 1시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을 기해 북진을 가할 것이고 중국군은 북한 내에서 3월이 오기 전에 철수하라고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우라고 재촉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뜻밖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 지역의 통치권을 김정은이 가질 수 있도록 직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명예직에 더 가깝긴 했지만 이러한 발표는 전황을 바꾸기에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령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노리고 있다며 확전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전에 북한 군부 중 일부가 핵시설을 가지고 친정파에 넘어간 것을 이유삼아 북진의 명분을 만든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중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도 민심의 이반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굶기기까지 했으니 민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북한의 군부는 친중파에 합류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낌없는 쌀밥과 고깃국을 주는 국군에게 협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미연합군은 잠시 주춤했던 진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중국군은 북한 내에서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북진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은 맑은 하늘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백두산 지역에서의 수습을 마무리하였고 화산재 분출도 멈췄으니까요. 이제 제한적으로나마 공군기가 뜰 수 있게 된 겁니다.